저는 오늘 시골로 떠납니다. 10시 10분 오전이고요. 2시간 정도 운전해서 122마일이라고 해요. 이제 out of nowhere 중간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Upstairs there are 4. Oh, there's 4. Okay. 4 bedrooms. Yeah. But lots upstairs. Yes. Yeah. I think this is fine. Yes. It's fine. Okay. 카프리초 레스토랑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방 4개짜리 호텔인데요. 깔끔하고 호텔이 정말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혼자래서 지금 너무 바쁜데요. 방. 아, 이거 제 방이었나 봐요. 근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못 올라온다고 그랬었는데 이 방이 좋긴 더 좋으네요. 엘 카프리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적어도 스페인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먼 길 찾아서 왔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바깥에 저렇게 저런 것들이 있고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기 스테이크 보이시나요? Hola. Hola, hola. Hola. Buenos días. Hi. Hola. Amazing. Oh my god. This is amazing. 오, 뒤에 있는 이 스테이크 좀 보세요. 완전히 끝내줘. 와, 내 얼굴 흙이. 올라. 야, 얼굴 좀 보세요. 오 마이 갓. 놀라워요, 놀라워. 오리지널 셀러. How old are you? How old? More than 80 years. Told you the cellar wine before eating. Okay.
동굴처럼 생겼고요. 이는 와인 셀러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카프리초 와인 세 가지 그레이프가 섞여져 있는 엘카프리초 와인을 시켰고요. 몇 가지, 14가지인가 풀코스 메뉴 시켰습니다. 빵도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Action Archop, 900 grams. 900 grams. What size is this? 이거와 이거 여기 이거 먼저 맛봐도 되고요. 이것은 입맛을 다시는 게 목적이죠. 이것은 여기 타성. 토마토 주스 맛. 여기다 다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 See, roast beef. Oh, okay, roast beef. We cook for 4 hours in the oven at 140 degrees. The fat is very special, so I recommend it to eat it. 첫 번째 코스인 roasted ox. 간단한 roasted ox입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이 특별한 거니까 다 먹으라고 사람들 왜 팻 많이 남기잖아요. 완전 입에서 살살 녹아. 안에 지방까지 팻까지 다 썼습니다. We made it with the ox rump. It has 40 days dry aged. What is that, the sauce or a plate? No, no, this is a dish. Okay, beef tartare. Thank you. Ox rump and caviar. Ox rump and caviar. This dry aged in the middle, you have a tuna tartare. So I recommend it to roll it to eat it. Okay, roll. Sí. Aprovecho. Gracias. 이거를 또르르 말아서 먹으라고 하네요. 이 향긋한 향이 아 시트러스 향이구나. 시트러스 향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직까지는 맛이 아주 마일드한 편이에요. 모든 게 강하지 않고. We continue with the Zefina. This is Curacao ox. It has 4 years of curation in a natural cellar, and is not smoked. The best way to eat it is with the hand. Oh, well, you. The Zefina is very similar to jamón serrano, okay. But we made it with the ox. Okay. 옥수로 만든 햄이라고 합니다. 하몽은 이베리코 포크로 만들잖아요. 이건 옥수로 인하우스에서 4년 동안 만든 거예요. 4 years preserved. 냄새가 향이 엄청나게 강해요. 향을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종이장처럼 얇게 했고 이게 옥수로 만든 거예요.
저는 아이베리코 폴크로 만든 거보다 이 옥수로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옥수 블러드 푸딩. 블러드를 넣고 빵가루를 조금 넣은 거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때까지 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옥수 블러드를 빵가루를 넣어서 살짝 굳힌 거래요. 순대 같은 맛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향긋한 향이 스모키 향. 약간 스모크한 것 같아요. 입에 살살 녹는데 어떡하지? 버터라고 해도 믿겠어요. 와인이랑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블러드 버터?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 블러드 버터. 점점 맛이 강해지면서 아주 기대 만빵입니다. 빵도 완전히 이렇게 큰데요. 얼굴만 해요. 근데 특이해요. 겉에는 완전히 러스틱하고 안에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항상 올리브 오일 달라고 해서 듬뿍 이렇게 아주 듬뿍 찍어서 드셔야 됩니다. 가지 샐러드. 방금 소 옥수 블러드 먹었으니까 이것은 입가심하라고 야채 요리입니다. 가지로 만든. 뭐 입가심이 그렇게 되는 맛은 아니고요. 오케이. These are different parts of the bag, okay. Ox bag. Mm-hmm. And to eat it, the order will be 1, okay. 2, 3, and 4. Sorry, 1, 2, 3, and 4. 이거는 옥수 등 부분이라는데 옥수를 먹는 순서가 이거부터 먹으래요. 이거 먹고, 그다음에 이거 먹고. 1, 2, 3, 4 이렇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지? 이건 1번. 완전 기프절기. This will be half 3 months, 9 months, and 1 year and a half. Okay. Thank you. 3 months, 9 months, 1 and half months. Hola. Hola. 완전 육포죠 뭐. 하나도 안 짜요. 쭈리만스. 옥수 절기입니다. 진짜 하나도 안 짜요. 짠 거 싫어하는 한국 분들 되게 많으신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또 먹어볼까요? 나이먼스. 그리고 1년 반 된 거 기름이 잘 흐르죠. 먹어볼게요. 고소고송. 펫이 육포를 감싸고 있는 맛. 옥수 캔디. 와,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싶네요. 와, 너무 놀라운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을 이미 알 것 같은 나이인데 안 그런 거 있죠.
너무나 많은 맛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최고. 저는 사실 이거 첫 번째 게 제일 맛있어요. 저렴한 입인가 봐. 육포는 손으로 찢어 먹어야 맛있죠. 이게 제일 맛있다. Okay. This is our red peppers with onion and beterraba. Oh, what is that? Acelgas in Spanish. I don't know how to say that in English. Okay, I'll find out. So it's all vegetables. See, all vegetables. For the mouth clean. See, take a little bit. Okay, thank you. Mouth cleansing course. Red pepper 상당히 좋아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밑에 얼브가 뭔지 자기는 잉글리시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보도록 합시다. 살캉살캉. 완전 맛있네요. 살캉살캉. 촉감이 웬만하면 식초 같은 거나 그런 거 강한 맛을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 맛이 정말 다 마일드하네요. 뭐지? 너무 상반되는 맛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We continue with the bone marrow. Wow. I recommend it to put it a little bit in the bread and then grapefruit and jalapeno with the carrot. Okay. Is it cooked? Sí, it's cooked. It's cooked. Bombero. Wow. Wow. Amazing. 제가 제일 기다리던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본메로. 큰 메로 처음 봤어요. 손가락이 이만한데 손가락보다 더 커. 짠. 이게 식으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하네요. 완전 느끼해요.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로스트한 게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먹어봤던 이거는 완전히 그 본메로 생맛 그 자체입니다. 너무 헤비해서 입안이 지금 버터로 다 덮인 맛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양이 찰까 싶은 아주 슬라이스한 아주 작은 양들이었는데 음식이 점점 헤비해지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빵이 이렇게 탐스러워도 다 드시지 마시고 왜냐면 코스마다 이렇게 또 빵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필요했습니다. I really need it. 본 메로가 너무너무 헤비했어요. 오. 자몽 셔벳. 와. 오. 와. 입 완전히 확실하게 클렌징 해 주는데요. 아, 시원하다. 아, 맛있어. 아, 정신이 번쩍 나네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옥수참 남았어요. 스테이크 도착. 와, 셰프가 와서 지금 썰어 준다고 합니다. Section Archop. Wow. 900 grams. For my English. Oh. My English is very bad. Sorry for my zero Spanish. 셰프가 지금 와서 직접 칼등해 주고 있습니다. The breed is Ramo Grande. Ramo Grande. See, from Azores Island. It's ox, right? Si. Si. You're from your farm? And they grow up in our farm. Okay.
cutting its muscle in different way to improve the texture. Old at the moment of the sacrifice, eight years. What they have been doing 8 years? 8 years. Yeah, what they are doing? Playing, eating, resting, and living in peace. Okay. Dry age 160 days. This fat is very nice. So I heard that you can cook a little more. Yes. Crispy. Yes. Wow. 온갖 부위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썰어서 뭐야? 팬 부분은 다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바삭하게 구워서 갖다 줬어요. 이게 진짜 코스였어, 진짜. 이 맛이 거의 버터 맛입니다. 국수 맛은 소고기 맛이랑 완전히 틀리네요. 이런 고기 맛은 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엄청 향이 강합니다. 향이 엄청 강해요. 모든 분들이 향을 좋아하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팬 부분, 팬 부분입니다. 완전 고소하네요. 지금은 퍼스트 디저트. 디저트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지로 만든 가지와 아이스크림. 가지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시나몬이구나. 스윗 가지. 가지 아이스크림. 가지 아이스크림 내가 처음 들어봤다. 아보카도로 만든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텍스처는 이렇고요. 이걸 가운데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네요. 텍스처는 이렇습니다. 저는요, 엘 카프리초에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 옥스 코스 메뉴, 열네 코스 메뉴 먹었고요. 속이 완전 느끼합니다. 일생에 한 번 어땠냐라고 솔직히 물어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strong, one of the strongest flavor meat I ever had.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맛이 강했었고요. 한 번 정도는 와서 먹어볼 만합니다. 엘 카프리초였습니다. 저는 엘 카프리초 지금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팜으로 가서요. 옥수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저는 엘 카프리초에서 나와서 거기서 설명해준 대로 엘 카프리초 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오마이갓. 아이고. 완전 꾸불꾸불. 저거는 뭐죠? 오래된 건물 같은데.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일로 가는 거 맞나? 길이 완전 비포장도로. 오랜만에 운전해보네요. 일로 가면은 카오가 있다는데. 아무도 저 안 쳐다보는데 한 마리만 지금 딱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써, 일로 와봐. 너, 아까부터 나 쳐다봤잖아. 다 알아. 얼룩덜룩이. 엄청 크다.
어마어마했어. 밤새 섞인 채 아무도 저 안 쳐다봐 주는데 말이죠. 쟤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으쌰! 살살 걸어가 보면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이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가보고 방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여기 걸어다녀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요. 가서 옥수 가까운 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여기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전합니다. 저는 옥수들을 만났고요. 좀 옥수들이 멀리 있는데요. 가까이 오질 않네요. 이따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장이라 그러죠. 정말 아름답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름다워요. 먼 데까지 2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와서 엘 카프리초에서 옥스 스테이크 코스 요리, 볼테 코스 요리를 먹었고요. 맛은 엄청 정말 스트롱했습니다. 아마 한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기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혼, other one has a bigger bueno, horn. Yes, why? Es por razas, diferentes razas. Different. Yes. Hay miñota. Yes. Rubio gallego. Frisón. Alistano sanabrés. Tudanco, pardo, guayu. All different. Todo different. 너무 신기해요. 이게 다 다른 옥수 종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작은데 아까 저거는 더 큰 거고 다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해 줬는데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르죠, 저는. 아,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여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아. 귀가 예쁘게 생겼구나 너. 예쁘다 니네들. 안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소 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어요? 은근조리네요. 아이고,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안녕?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일로 가까이 와봐.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이모한테 가까이 와봐. 아이고, 입에 뭐 묻었어요. 입에 밥 묻었어요. 니네들은 행복한 소야. 어쩜 얼굴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니, 니네들은? 쟤는 눈이 큼지막한 게야. 아이라이너도 쫙 돼있고.